And do you feel the pain? This pain I felt in you. It's alright.중북 단양군 단성면입니다. 조용한 이 마을에 미스터리한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집일까요? 그 집을 향해 유혜정 리포터가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집의 주인공 먼저 만나볼까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 집의 안주인 남지영 씨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고래등 같은 한옥. 멋스러운 소슬 때문이 있는 이 집에는 안채와 행랑채, 정자가 있고 방은 모두 12개나 있는 대저택입니다. 옛 정취가 느껴지는 오래된 한옥. 서울에서 살던 남지영 씨는 7년 전 전원 생활을 결심하고 남편과 줄곧 오래된 한옥을 애타게 찾아다녔는데요. 그렇게 운 좋게 만난 이 집은 지난 30년 전 서울 해화동에 있던 한옥을 단양으로 옮겨와 93년도에 재조립했다고 합니다. 한옥, 특히 고택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영역. 전문가로부터 이 집의 역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집에 살았던 분들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 구조, 결구 방식이나 부재 크기나 이런 걸 봐서는 일반 서민, 일반 국민이 살 수 있는 집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돈에 대해서는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야 이런 정도의 집을 소유하고 관리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어떤 부분에서 와, 이분 이래서 장관직이었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 집에 7량집을 했습니다. 가정집에 7량집이라는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보가 하나 들어간 게 3량, 두 개 들어가면 5량, 3단이 들어가면 7량이에요. 이 집이 7량집입니다. 이해를 해보자면 좀 더 높아지면 질수록 높고 넓으면서 넓은 거죠. 이 집이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45간 집이에요. 그렇죠. 안채만 45번째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집은 한옥 중에는 흔치 않은 선비사자 모양의 특이한 고택인데요. 옛 사진을 살펴보아도 이 정도 규모와 형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 사대문 안의 사대부 집도 오늘의 마이맨션보다 작은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점이 있잖아요. 좀 추우셨죠? 네. 혹 선생님 이렇게 그렇죠. 추운 것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지금은 충분히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단열재, 친환경 단열재가 많이 나오죠. 네, 맞아요. 네. 외부는 그냥 한옥을 그대로 흙으로 살리되, 이 회벽으로 그냥 살리되 내부에다 단열을 한다면은 친환경 주택으로 충분히 따뜻하게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신비한 비밀을 간직한 오늘의 마이맨션. 누가 왜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낌없는 정성으로 지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방 구경을 해볼까요? 이 집의 많은 방 중에 주인공이 가장 아끼는 곳입니다. 이 전통 보료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저 이거 봤어요. 예. 그 사극에서 네. 중전마마나 막 전화가 예. 이렇게 이런 데서 누워서 자고 막 이런 이불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혼수로도 이거 많이들 하셔요. 옆집 어머니께서 이제 사용하시다가 이제 필요하시지가 않으니까 혹시 이제 쓰실 거 뜰 거면 쓰라고 그래서 저희가 얼른 가지고 온 거예요. 딱
되게 어울릴 네. 만한 그런 이불이네요. 네, 예. TV 같은 브라운관 TV라든지 네. 뭐 자개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 소품들이 많다 보니까 옛날엔 흑백 TV였는데 요즘은 컬러 TV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기 거리들을 이제 군데군데 많이 갖다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했어요, 저희가.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뭐 이런 브라운관이나 자개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 사실 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이런 걸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인터넷에서 또 이제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어요.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건데 이제 그 누가 가지고 가실 분 있으면 이제 가지고 가시라고 이렇게 글 올려놓은 게 있으면 그런 것 중에서 잘 선택해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이 옛날에 네. 물건들이 그리우신 분들은 네, 예, 예. 선생님처럼 이렇게 좀 구매를 하거나 예, 예, 예. 얻어가면 되는 거겠네요. 예, 예. 옛 물건들이 가득한 한옥. 하지만 가장 궁금한 건 화장실 모습이 아닐까요? 우와! 이 공간은 뭐예요, 선생님? 아, 여긴 화장실 공간인데 옛날 이제 창고 용도로 쓰이다가 요 이제 화장실 공간이 저희가 필요해가지고 시대에 맞게 현대식으로 고친 건데요. 전통을 결합한 퓨전 화장실로 만들었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하다. 사실 보통은 한옥이니까 당연히 옛날 화장실이겠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다른 신세계가 또 이렇게 펼쳐졌어요. 한옥에 그 어울리는 화장실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세면대 같은 경우도 이제 골동품 가게에서 밑에 장을 따로 사고 세면대 구입하고 해서 이제 약간 조립하듯이 해서 한옥 분위기를 최대한 살렸고요. 그럼 여기 오시는 손님들은 어떻게 좋아하시던가요? 아이들 같은 경우 목욕을 여기서 물놀이 시킨다든지 이제 뭐 목욕 시킬 때 이제 바깥 야경이라든지 바깥 풍경도 같이 보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들 좋아하시죠. 전통 또 좀 살리면서 이제 현대랑 어울리는 한옥으로 이제 화장실을 꾸미게 된 거예요. 멋스러운 처마 아래 현대식 화장실. 신기할 정도로 잘 어울리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 집이라면 고택도 살기 편해야 집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집에는 한옥이 아닌 정체 모를 현대식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벽면을 LP판으로 가득 채운 카페인데요. 비틀즈, 퀸은 물론 클래식까지 누구나 직접 듣고 싶은 음악을 선곡해 듣는 열린 공간입니다. 유행이 지나고 한물간 기기를 전시해 추억을 소환하는 장소로 또 남편의 취미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일하게 한옥이 아닌 공간을 찾았어요. 네. 이 공간이잖아요. 네. 어떤 공간이에요? LP판 자체도 우리 역사에 이제 흘러온 과거 속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런 LP판이랑 그리고 여기 보면 요 진공관 앰프라든지 네. 그리고 뭐 턴테이블 요런 그리고 뭐 옛날 스피커 요런 거 다 직접 이제 수집하신 것들이거든요. 만장 이상 한 15,000장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 이것도 옛것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공간이 네, 네. 참 멋스러운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고이 간직만 하다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LP판과 전축. 아날로그 감성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 공간 정말 탐나겠는데요. 음악으로 여유를 즐기던 주인공. 갑자기 뭔가를 바쁘게 준비하는데요. 불까지 피웁니다. 장작을 넣는 아궁이도 있고 신기하게 대리석판과 가마솥도 걸려 있는데요. 이 집만의 전매 특허, 고기 굽는 장소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계속 대자 대리석이 서서히 달궈지기 시작하고 연기는 신기하게도 굴뚝으로 빠집니다. 삼겹살을 이제 밑에 숯불 같은 경우는 이게 기름이 떨어지면서 이제 대리석에다 고기를 굽는다? 어디 한번 구워볼까요? 아궁이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은데요.
다 익은 고기는 가마솥 쪽으로 밀어내면 따뜻함이 오래 가고요. 고기가 정말 잘 구워집니다. 선생님, 저는 뭐 소뚜껑 삼겹살부터 많이 그런 데 구워 먹는 거 봤어도 이렇게 아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궁이에 대리석도 있고 어떻게 이런 걸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 이 굴뚝 자체가 있던 거예요. 굴뚝의 활용도가 이제 옛날만큼 없다 보니까 저희 아저씨가 여기다가 이제 돌판을 이제 돌공장 가서 직접 재단해 오시고 그래서 여기 굴뚝 바베큐 할 수 있게 이렇게 아궁이를 만드신 거예요. 만들면서 쓸모 없게 될 뻔한 이 굴뚝을 또 이렇게 만드시니까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기도 하고. 유혜정 리포터도 크게 고기 한 쌈 싸서 먹어보는데요. 100년 고택에서 구워 먹는 대리석 삼겹살 구이. 인생 최고의 맛이라네요. 한옥이 야경이 굉장히 좋아요. 분위기 좋은 이제 조명 아래서 이제 바베큐 이제 하고 지인들이랑 술 한 잔도 하고 그리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죠. 와, 역시 한옥의 꽃은 야경인가 봅니다. 낮에는 볼 수 없는 한옥의 또 다른 멋을 느낄 수 있는데요. 처마 및 조명과 방 안을 밝히고 있는 불빛이 어우러져 그윽한 분위기가 납니다. 이 집 주인공이 고택의 매력에 푹 빠진 이유를 알 것도 같은데요. 고택의 멋스러움을 간직한 이 집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계속 이어질까요? 100년 된 한옥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참 잘 유지됐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어떻게 잘 지켜나가고 싶으신지 계획이 듣고 싶어요. 전통은 최대한 살리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이제 시설들은 이제 현대에 맞추어서 이제 편리하게 조금씩 수리해 나가면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가 이제 누려왔던 것들을 손자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런 한옥으로 꾸미고 싶어요. 요즘 옛것이 많이 사라지는데 이 후손, 후손, 후손까지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선생님. 개화기, 서울 한옥이 재조립을 통해 충북 단양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하고 한국적인 앤티크 소품이 가득한 100년 고택. 한옥의 기품과 여유가 살아있습니다. 새것, 새집을 선호하는 시대지만 시간의 무게와 의미를 담아낸 공간. 추억을 안겨주는 건 역시 살고 싶은 우리 집의 또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래됨이 좋다. 100년 된 한옥 마이 멘션.